공인은 백팩을 착용하면은 훨씬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아 여기 있네요. 안쪽에 있었네. 공인은 백팩 그리고 사제 아이젠. 대로 가미니. 으야. 드디어 찾았다. 오기능 백팩. 넌 내 거야. 아주 요긴하게 사용해주겠사. 짐을 아주 잔뜩 실어주지. 금광. 어? 뭐야? 여기 원래 시체와 함께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일부에서? 여기가 아닌가?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아니 동굴이 이렇게 넓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탄광이 이렇게 넓지 않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패치됐나봐요 확실하게. 어 무망이다 무망. 아 이제 뒤지게 먹었네 이거. 가져갈까? 도토리 깨묻게. 아 요리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가져가보자. 공인응 백팩을 착용하면은 훨씬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아 여기 있네요. 안쪽에 있었네. 정책 낫짱. 이 여행을 떠나면서 준비를 단단히 하길 잘한 것 같다. 높은 폭포를 지날 때 가슴에 통증이 있긴 했지만 지난 수술 이후로 어느 정도 예상한 것이었다.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여기에서 잠시 쉬어야겠다. 내일은 늑대턱 봉우리까지 간 후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는 죽음. 안타깝다구만. 건강이 안 좋을 때 무리 좀 하지 말라고. 고기능 백팩. 진짜 튼실하게 생겼구만. 무게의 초과 한도가 증가하여 더 많은 장비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고기능 백팩 착용. 이거는 이제 장비 쪽에다가 착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패시브 착용템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무게 한도가 5kg 올랐죠. 이제 45kg. 엄청 가벼워졌네요. 그리고 사제 아이젠. 나의 이 허접한 아이젠이 아니라 진짜 아이젠이군요. 신발의 마찰력 증가. 로프 등반 시 스태미나 덜 소모. 발목 염좌 위험 감소. 약한 얼음 위에서도 안정감 있게 이동. 좋습니다. 바로 갈아 껴주고 이거 버려. 이게 더 가볍네 심지어. 잘 있어라 임시아 아이젠. 함께해서 즐거웠다. 이제 우린 볼 일이 없겠구나. 사자 아이젠 술이 되는지 봐주세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한 500일 정도까지는 거뜬합니다. 웬 줄 알아? 내가 거의 게임 시작하자마자 임시 아이젠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는데 지금 며칠 생존했냐? 147일 동안 20% 달았어요. 망가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도 아니야. 20% 달았어. 20%. 그럼 뭐 망가지면 임시아이젠 다시 하이 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잿빛 협곡에서 최종적으로 얻어야 되는 아이템은 고기능 백팩이기 때문에 이 맵에서의 이제 볼일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또 다른 벙커 찾으러 가야겠죠. 그럼 여기서 지도를 그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고 이렇게 돌아서 이리로 왔네요. 여기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고요. 어? 나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는 듯 많은 듯해. 나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무쌍한테 짓밟히고 늑대한테 사지 물어뜯기고 빈사직전까지 갔던 거기 아니야? 아니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여기에서 내려가가지고 우리 무스 만났잖아. 아니야? 어, 야, 저기 또 무스의 공포가. 그래, 여기 맞다니까. 여기 조심해야 돼. 저 무스가 저기 사람 시체 뜯어먹고 있잖아. 저 극악무도한 녀석. PTSD 몰려올라 그래 지금. 어? 메멘토. 나니? 여길 다시 가시라. 다시 가서 올라가서 이걸 하라고요? 꺼져. 절대 안 가. 야, 근데 무스를 어떻게 잡지? 이 위에서 쏘면 맞나? 너무 먼데? 무스를 어떻게 잡지? 무스를 꼭 잡아야 되냐고요? 무스 안 잡으면 제가 죽어요. 제가 잡혀요.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아닌데? 아 무시하고 갈 수 있으면 가볼게 그러면. 아 그리고 권총으로 계속 연타하면은 이게 안 다가오지 않나? 아 너무 가까운데? 제발 알아채지 마라 제발. 지금 뭐 무스를 잡아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고기도 못 가져가고
가죽도 못 가져가고 스킬 레벨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제발 지나가게 해주세요. 에 너무 가까움. 아 그래도 다행히 지금 방향이 내 쪽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가지고 인식을 못하고 있네. 그래 그냥 가자. 조용히 가자. 에스 여기가 어디지? 일단 여기는 다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렇게는 못 갈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돌아가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계곡 사이로는 가봤자 뭐가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로 가자. 오랜만에 돌아오는 더롱닥. 오늘도 이어서 플레이를 해볼 건데 또 새로운 에피소드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 짧은 사이에 또 다른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됐다고 해요. 계속 발전하는 덜렁다크 정말 보기 좋은데 한편으론 좀 무서워요. 내 세이브 데이터 다 날라갔을까봐. 근데 잘 있네요. 2-1부. 저희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이 맵 빠져나가기. 일단 이 지역을 빨리 벗어나는 게 목적이에요. 저희는 볼 일이 끝났기 때문에. 근데 이 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거기야. 나 여기 어딘지 알아. 여기 거기잖아 얘들아. 기억 안 나니? 다른 맵으로 빠지는 곳이야. 어딘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이 맵을 벗어나는 게 우린 급선무였으니까 더 돌아보지 말고 빨리 빠져나가자. 여기 여기가 어디야? 여기 왜 울프사님? 여기 어디? 난 누구? 아 옆구리 이런 장소가 있었단 말인가. 내가 지금 직진했거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메아리 골짜기로 빠질 것 같고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여기야. 이렇게 가면은 여기 어딘가에 이제 행복한 계곡? 맵 이름이 뭐냐? 행복한 계곡으로 빠지는 곳으로 가게 될 거예요. 우리 블랙록 갔잖아 그지? 수용소도 다 받고 방탄복도 얻었고 잿빛 협구에서 고기능 백팩 얻었고 팀몰프산 거쳐서 행복한 계곡으로 간 다음에 우리의 지금 목표가 뭐냐면 고요한 강 협곡 블리긴넷 가는 거예요? 야 언제 가노? 와 또 각 맵의 끝이네. 이거 남쪽 끝이고 이거 북서쪽 끝이 있네. 진짜 열심히 걷자. 행복한 계곡을 일단 목표로 가보자고요. 사슴이 있네. 어? 얘 왜 이렇게 가까이서 봐? 무릎 꿇는 모션이 추가가 됐는데요? 해체 모션이 따로 생겼다고? 야 기다려봐. 나니? 고기 떼가자. 그래서 와! 대박. 이게 이제 게이지로 이렇게 나오네. 예전에는 숫자만 써 있어서 이게 많은지 적은지 판단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이거를 칼을 이용해서 내장을 적출해내는 거를 한번 봅시다. 모션이 다를까? 아 근데 화면이 너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 아 야 살짝 토할 것 같아. 어우 야 현기증. 어우 예. 교묘하게 가려서 그래픽 표현은 최소화했는데 일단 모션이 비슷하긴 하네요. 아 근데 화면 너무 많이 흔들리는데? 아우 눈 아파. 나 이제 고기 파밍 하기 싫어질 것 같아. 화면이 너무 많이 흔들려서. 여러분들도 파밍할 때는 잠시 눈을 감아주세요. 그냥 이런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있다는 건 참 나쁠 리가 없죠. 무조건 좋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화면 흔들리는 거는 좀 호불호의 영역이니까 그거는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 야 잠깐만! 장갑 끼고 있어 나 지금! 드디어 장갑이 구현이 됐습니다. 우리의 차가운 손 더 이상 안 봐도 돼요. 심지어 지금 보니까 옷도 구현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 패치 너무 열심히 했는데요. 야 옷이 다 구현됐다는 거 그럼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외형 텍스처가 구현이 됐단 얘기잖아. 야 이거 대박인데? 예스 예스 한번 열어볼까? 삼광탄 장룡 군대식 이요. 나쁘지 않네?
오케이. 오랜만에 여기로 돌아왔으니까 재정비를 좀 합시다. 이건 뭐야? 트로보이. 짐을 끌어서 긴 거리를 운반할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한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트로보이가 갈 수 없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비어 있을 때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접을 수 있습니다. 썰매 같은 건가? 또 뭐가 추가가 됐네. 단열 베이스 레이어. 이거 우리 만들려고 했다가 포기했던 거 아닌가? 이거 아직 안 만들었지 우리. 착용하면 배가 따뜻해집니다. 꽝털 1004개. 이게 액세서리 쪽인가? 아, 그럼 귀덮개를 할 필요가 없겠네. 이거보다 저게 더 따뜻할 거 아니야. 1도 0.5 2도 1도 괜찮은데? 만들자. 찢을 게 없어. 천을 얻어야 되는데 천을 얻을 수가. 아, 이걸 찢자. 근데 의외로 착용할 수 있는 곳이 이 액세서리 칸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쪽 아니야? 그럼 결국엔, 아니 너무 도박이야. 야 이거 함부로 찢으면 안 돼. 액세 맞을 것 같다 하고. 아 근데 내 생각도 그렇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옷을 찾기가 너무 어려울 때 임시 방편용으로 저거를 끼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살짝 들어버렸지 뭐야.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아까 여기에 목도리 있었다고? 와, 야, 눈도 좋다, 진짜. 어떻게 봤냐? 찢어, 찢어. 일단 만들어. 오케이, 만들었다. 자, 볼까? 어, 액세서리네. 그지? 어? 야 이거 방풍 효과 있는데? 헉! 좋다! 에이 바로 찢어버리겠? 쫙쫙 찢어 막! 갈기가... 밖에 안 나가길 참 잘했다 그지? 와 진짜 역대급이다 날씨. 와 이렇게 안 좋을 수가. 대박인데? 야 눈이 막 가로로 내려! 이거 봐! 으아. 어우, 야, 소리만 듣는데 소름이 돋아 봐. A few moments later. 자, 이제 가볼까? 우리의 목표는 힌버 울프산으로 가는 행복한 계곡의 입구 바로 앞에 벙커가 있는데 거기에 돌아가서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은 보급품을 내려놓고 왔었단 말이에요. 그거 다시 회수해 가겠습니다. 돌아갑시다. 자 여기 뒤쪽에 벙커 있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보급품을 다 버려뒀었잖아요. 야 여기 결국엔 다시 돌아오네. 못 돌아올 줄 알고 좀 걱정 많이 했었는데 결국 돌아오긴 하는구나. 오케이 다시 나의 시대가 돌아왔다. 이게 뭐가 많이 있죠? 이제 까마귀 깃털이 모자라서 화살을 더 못 만드네? 일단 화살촉은 6개 있어서 6개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까마귀 깃털이 모자라네요. 일단 뭐 이렇게라도 만듭시다. 살았다. 아, 야, 천 버리고 갔었구나. Delicious. 지그러진 복숭아 통조림. 연유. 근데 뭐 생각보다 많은 거를 버리고 가지 않았는데요? 뭐가 없냐 이렇게? 나가자. 걸어가자.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곳이 행복한 계곡에서. 산골짜기로는 바로 못 가요. 해안 고속도로로 빠지겠습니다. 해안 고속도로에서 블리길렛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갑시다. 블리길렛을 먼저 갑시다. 마이닝 로드. 정신 차리고 막 오다 보니까 탄광을 발견했네요. 여기가 어디로 빠지는 거였더라? 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 탄광 들어가 보자. 여기가 되게 좋은 곳이었던 걸로 난 기억을 하거든. 자 여기에서 지도 한번 그려주고 갑시다. 그려지려나?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그려지네. 와 아마 여기에서 글쎄 탄광을 타면 어디로 빠질지 가늠이 안 되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수출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다 버리고 갔네? Yo, fuck that got it flame. 여기에서 불 지필 수... 오? 나 여기 처음 와보니? 왜 바깥이 좀 소란스러운 것 같지? 너무 시원한 날씨. Yes, baby. 조용해졌나?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어디고 하니 해안고속도로로 나와버렸네? 나 왜 해안고속도로에 있어? 언제 행복한 경우에서 해안고속도로로 빠졌냐 이거? 희한하네. 그럼 메멘토 있는 곳으로 일단 가자. 메멘토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네. 그럼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곳은 해안고속도로에서 블리길렛으로 가는 거. 블리길렛으로 어떻게 가냐면 어떻게 가요? 어? 사람을 화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대요. 어떻게 가냐면 사냥꾼의 오두막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닌데? 야, 행복한 계곡에서 블리길렛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지금 해안고속도로... 아, 몰라. 머리 쓰지 마. 야, 일단 메멘토부터 가. 어차피 흘러가는 인생 걷다 보면 니네 집 횡단보도 앞이야. 스토커? 야, 근데 덜렁다크와 함께 한 지도 지금 몇 년째냐? 진짜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는데 게임이 그때랑 처음 했을 때랑 비교를 하면 진짜 많이 바뀌었다. 게임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구나 싶어요. 난 이런 것도 되게 나쁘지 않다고 봐. 사람들이 요즘에는 거의 모든 게임들이 막 앞서 해보기 이렇게 나왔다가 좀 막 개발 포기하는 게임들도 많이 보여서 그렇기는 한데 옛날에는 게임을 그냥 출시만 하고 나 몰라라 이러고 이제 도주했던 그런 게임들도 많았었거든. 근데 스팀에서 이제 신작 게임들이 나오면서 좀 미완성인 상태로 게임을 먼저 선보이고 사람들의 많은 피드백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좋은 게임들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진 것 같아. 여긴 것 같은데? 그지? 여긴데 메멘토가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메멘토가 좀 티가 나게 있어야지 뭘 찾든 말든 하는데. 이번에도 그냥 장소만 알려준 걸까? 아까 버섯 근처에 뭐 있지 않았냐고? 버섯 근처에는 버섯이 있네요. 어? 잘린 밑동 여기 밑에 뭐 있다고? 어? 와 대박! 아! 와! 와! 야 대박! 아 내가 봤는데 그냥 지나쳤다고? 왜 못 봤노? 어야 근데 어야 대박 진짜. 아니 나 뭐가 뜨는 게 그냥 영지버섯인 줄 알았어. 영지버섯 수확하기 그건 줄 알았어. 의미가 있는 파밍이었고요. 너무 좋았고요. 메이플 시럽까지 얻었으니 우리는 이제 바로 팬케이크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거. 좋다 좋다. 이제 바로 가자. 열심히 돌아가야 돼요. 좋아. 여기만 좀 더 가면은 블랙앤렛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이 많이 내리네요. 여기로 내려가면 됩니다. 예, 여기요. 저기 보이죠? 이렇게 가면은 블랙앤렛이에요. 다이렉트로 떨어지기! 하고 싶은데 그러면 연재 종료되니까. 아 그리고 이거 무게를 좀 줄여야 되는데 밥 먹자. 이거는 손질을 하면 좀 무게가 줄어들려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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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진짜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아 내가 여기 맵을 꽤 차고 있어서 다행이지. 아휴 큰일 날 뻔했네. 아니 진짜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날씨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 내려가자. 불리길래. 문제는 여기에서 벙커를 찾으려면 오로라가 뜨는 밤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무전기를 들고 찾아다녀야 돼요.
혹시나 작동되나 한번 켜볼까? 목목보답. 기왕 여기까지 온 거 총알도 만들자. 화약 재료들은 아마 그 총알 만드는 곳에 다 내가 던져놨었을 거야.